자, 그래서 1, 2학년 때는 퍼닉스를 다시 한번 규칙을 잡아줬다면 3학년 때부터는 또 이런 식으로 어휘랑 문법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아이들한테 리딩을 하는 방법 중에 그 약간 직동직회 형식 그런 느낌으로 사실 리딩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마 영유를 다녔거나 또뭐 일반 영어 학원을 다녔거나 요즘에 대부분 이제 미국 교과서로 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리딩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교는 미국 교과서이고요. 그쵸?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코트, 또 피어슨, 또 맥그로힐, 또 요런 홋미플린이라는 곳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사실 거의 그 학년이 다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마다 학년 갭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완전 백과사전 자, 같아요. 보면은 여기 지금 밑에 1.3, 1.5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1학년, 앞에 첫 숫자 1은 1학년을 뜻하고요. 1학년 중에서도 3, 1학년 중에서도 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학년 책은 1.1부터 1.5까지 있는데요. 그 1년을 5개로 나눠서 1학년에서 세 번째 정도 시기에 맞는, 1학년에서 다섯 번째 시기로 맞는 그 책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거는 2.1이네요. 2학년 초반기에 2학년이요? 쓰는 책이네요. 3학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2 해서 3학년을 이제 나눴을 때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정도라고. 그래서 우리 그 AR 레벨에 보면은 3.3, 3.4, 3.5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교재들이, 요거 제가 갖고 있는 건 전부 그냥 그 liberal arts라고 해가지고 언어에 관련된 건데, 요거 말고도 요 안에 그뭐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그 영역들도 포함이 돼 과목마다 있긴 하지만, 또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별도로 사이언스도 따로 있고, 소셜 스터디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매스도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또 구성상으로는 프랙티스 북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걸본건 처음인데 네. 되게 무겁겠어요, 네, 그죠? 엄청 무겁잖아요. 학교에서 두고 다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걔네들도. 학교에서는, 그 외국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이 책을 다 사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학교에서 구비를 해놓고 수업 시간에 듣고 그 책을 가져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학년이 또 그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미교, 왜 제가 미교가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미교는 일단 그 가장 중요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이 미교 안에 우리가 그 연령대에 읽어야 될 책이 다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지금 2학년이고 이 정도 하는데요,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책 추천해 주세요.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책 근데 속에 책이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이 그죠? 책 추천 안에는 목록이. 꼭 읽어야 할 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서 시리즈이죠. 아서 시리즈도 되게 유명하고, 그 그림책 리더십도 시작해서 챕터로 가는 중간에 요런 약간 브릿지를 할수 있는 간단한 챕터, 그림과 챕터가 반반, 요런 책들도 시리즈물로 굉장히 많고요. 요 책도 많이 남자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들이면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기 쭉 이어져 때문에, 가는 거죠. 네, 이거를, 이 시리즈를 쭉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아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요게 지금 몇 학년이냐면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서 책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 교과서 재밌겠다. 이 그죠? 총천연세계 교과서, 이거는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책을 읽다가 여기 내용이 다안 나오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엄마, 그쵸? 이책나 끝까지 보고 싶어. 혹은 이거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를 보면은, 아, 네 책에 나온 그 책이잖아, 하고 얘기해 줄수 있죠. 리딩을 완전히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여기 그 질문들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그 뭐라고
맞아. 요즘엔 막 비판적인 사고, 그쵸. 뭐 되게 많이 중요성을 말을 많이 많이들 하는데 네. 기본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비판적 우리 전에 배웠던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리딩하고 네. 그 리딩의 컴플레이션 체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네. 작가에 대해서도 나와요. 책이 계속 흥미를 받겠고요. 사실 유저가 되네요. 네, 맞아요.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Frog and Toad. Frog and Toad도 엄청 유명한 시리즈고요. 네. 이 시절에 굉장히 많이 보는 시리즈 우리예요. 그 요 제가 그 책, 이 책 정말 많이 읽었는데 책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네. 못 갖고 왔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작가 설명과 함께 나와요. 네, 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헨리 앤 머치 엄청 네. 유명하잖아요. 헨리 시리즈 이거 보시면 네, 네. 네, 요거 요 책부터 애들이 리더스로 정말 네.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너무 네. 귀엽고 예. 애들이 좋아하는 개가 강아지가 네. 나오니까요. 개죠. 엄청 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속 작가들과 책들이 네. 중심이 돼서 편집이 돼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예요. 연령별 좋은 책들을 벌써 여기서 다 레코멘드 해준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이러한 책들을 기본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뒤에 훨씬 더 강화를 시켜줘요. 저희가 예를 들면 3학년 책에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책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샬롯 웹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영화로도 많이 보고 이 샬롯 웹 되게 좋잖아요. 한국어로도 나와 있어요. 네네네. 이 샬롯 웹이 지금 3학년 때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 챕터북은 그 AR 레벨이 5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네. 읽습니다. 레벨이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단어의 수준에 따라서 네. 자, 근데 이 샬롯스 웹을 일단은 읽어요. 샬롯스 웹의 한 그 윌버스 버스트라는 다섯 번째가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어딨나? 책에 있는 내용을 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내용 중 하나를 가져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이게 3학년이에요. 3학년 이제 지나면서 글밥이 훨씬 많아지죠. 네. 자, 이런 거를 이제 다 읽었어요. 그래서 또 활동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작가도 나왔어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샬롯 웹이잖아요. 네. 그 웹 그 거미줄. 거미줄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나서 네. 이제 우리 그 웹에 관련된 그런 저, 단어들이 나오고요. 이제. 딱 이제 예. 스파이더 앤 더 웹스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이제 나오는 네. 이게 이머전이에요. 이게 맞아요. 몰입 교육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세하게 요렇게 네. 그 스파이더의 종류부터 이름 네. 뭐 어디서 사는지 뭘 먹는지 요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재미있게 배울 수밖에 없네요. 이게 지금 연결이 그만큼 되고 그만큼 확장을 시킨다는 면에서 그 네. 굉장히 훌륭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어 배우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네. 자기 모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요렇게 이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데 배경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그것들이 학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나선형으로 확장되는 나선형 학습법이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한테는 이렇게 지금 이건 1학년 책이고요. 1학년 책 우리 그 뭐 사회 관찰 책을 방불케 하는 그런 청천년색의 책들인데요. 이게 이제 한 살이에요. 한 살의 부분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림도 정말 너무나 좋고요. 3학년에. 네, 이렇게 한 사리를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또 2학년 때 또 반복이에요. 내용만 조금 바뀌었지 또 반복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번에는 그 개구리에 대한 한 사리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부화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개구리의 좀 더 디테일한 네. 어떤 부분까지도 다 네,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라이프가 어떻게 이로 뭘 먹고 뭘 알을 낳을 때 뭐 어떤지 이렇게 조금 더
강화해서 이것들이 매 책에 네. 학년별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점에다가 조금 덧붙이자면 1학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력을 했던 파닉스 부분이 예, 조금 더 네. 1학년 때까지는 그 정도 나와요. 파닉스가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사운드라든지 네네. 이렇게 파닉스를 계속 복습을 시켜줘요. 애들이 아직 읽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년에 맞게 1, 2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파닉스 규칙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활동이 있고 네. 3학년 때부터는 글밥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문법이라든지 쓰는 활동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3학년 때부터는 또 이런 식으로 어휘랑 문법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배우는 이런 이제 지문에서 네.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서 나온 문법과 어휘를 다시 한번 또 반복시키고 또 문제를 통해서 아까 그 저기 사고 예,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이제 미교고요. 네. 이 미교가 이래서 좋은 점 진짜 많은데 네. 사실상 좀 단점이 있잖아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무겁고요. 네. 양이 방대해요. 네. 학원에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네. 이거 끝까지 다 안 빼먹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다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양이 많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요. 네. 우리나라에 살려면 한 가격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이거 몇만 원씩 할 거예요? 한 7, 8만 원씩도 하고 미국에서 직접 사도 한 50불? 네. 뭐 이렇게는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가격이 비싸고요. 네. 그리고 이거의 가장 맹점이 뭐냐. 집에서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약간 활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네네. 일단 Teacher's Guide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그 책도 되게 두껍고 비싸요. 네. 근데 그 책처럼 똑같이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네, ESL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처럼 이제 활용을 완전히 우리나라 책들처럼 다 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좀 네. 부족할 수가 있는 게 네. 단점이에요. 네. 이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간단한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책을 잘 만들고 머리가 네. 좋으신지 네. 제가 한 오래전에 저희 아이 2학년 때예요. 저희 아이는 사실 막 이렇게 잘해요라기보다는 정말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보다 읽는 게 훨씬 빨랐고 읽기의 양이 방대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2학년 때 이제 했었던 네. 책이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얘를 제가 원어민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네. 배운 책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가르치고 싶지만 저희는 그때부터도 벌써 저는 제 아이를 안 가르쳤거든요. 안 돼요, 잘. 좀 네. 서로서로 안 돼서 네. 이거를 대신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가이드를 주고 이걸로 이제 글씨 보세요. 얼마나 이런지.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이 책 많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고 네. 과외하는데 나 교재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걸 많이 말씀드렸고 네. 또 요즘은 학원에서 이 책 많이 이용합니다. 네. 아, 요 책은 American Textbook Read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되게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지금은 찾을 수가 없고요. 이게 전신인 것 같아요, 요거에. 이게 길버스쿨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길버스쿨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저 그래서 해주셨죠. 네, 제가 이걸 받으면 좋겠다 제가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교과서 그러네요. 리딩입니다. 이 책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최장점이 뭐냐? 이렇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두꺼운 책들에서 중요한 부분, 좋은 엄선된 컨텐츠를 모아서 뭐 단 20강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왔어요. 네. 그치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제가 알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네네. 그 내용들이 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네. 그걸로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이 네. 명확하고 뒤에 이렇게 한국말로 다 그 보시면 어디 나오지? 네 이렇게
한국말로 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감은 잡을 수 있죠. 아, 솔직히 이거 진짜 필요한 게 이게 지금 저도 뭐 아무리 영어를 좀 한다 그래도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따라가 보려나 싶은데 집에서는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리딩에 대해서 조금 뭔가 내가 조금 더 아직 그 미국 교과서를 뭐 예전에 배운 적이 있다면 혹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가 자기 성향에 더 잘 맞는다면 확장할 수 있고 그 플러스 거기에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중요한 어떤 컴프레헨션 스킬이라든지 그 나머지 리딩 스킬을 같이 동시에 밸런스 있게 가져갈 수 있게라면 정말 편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거는 지금 구성이 그래서 베이직, 머리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제가 책이 다 한 권이 부족한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유치원부터 초등 초고까지 얼리 단계, 스타터, 이지, 베이직, 어드밴스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등까지 나와 있어요. 아, 요 코스만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네요. 네,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에 대한 확장 그리고 반복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이 얼리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게 제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교과서 같지는 않아요. 아까 그 우리 패턴 같이 이런 부분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자주 접하는 생활 테마, 주제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플랜을 짤 수 있게 여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안 보시는데 적극 활용하시면 진짜 편해요. 이거 잘라가지고 붙여넣기도 하고. 왜? 그럼요. 전 맨날 엑셀로 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처음에는 아직 그 언어에 대해서 뭐 유창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익히면서 예를 들면 flies가 기본 골조라면 저는 어휘를 가르칠 때 그렇게 좀 collocation이라고 해서 같이 합쳐서 가르치거든요. fly 할 수 있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 그거랑 같이 a balloon, a bee, a kite, a bird 해서 이런 애들은 다 fly 할 수 있잖아요. 이거와 더불어 sky까지 같이 딱 연동돼서 머릿속에 축축축축 단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 독자들이 가장 많이 걸려있을 이 단계예요. 이게 easy 단계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바로 이제 이지 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우리 미국 교과서에서 나오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science, social studies, 사회고요. language art, 이거는 뭐 언어, 문학 여러 가지 다. 그 다음에 music, art, 그 다음에 math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토픽과 단어, 알아야 될 단어를 더 세세화해서 요것들을 지금 가르치겠다 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grammar point는 이거다 라고까지 기본 골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아, 우리 애들한테 너무 어렵겠다 하고 감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저번에 이거 했는데 이 다음 단계 뭐지 하고 열어봐서 다음 단계 거로 하실 수도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논픽션이 강화가 되지요. 그 전까지는 픽션이라든지 재밌는 이야기 정도라면 이제는 좀 지식,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림도 좋네요. 그냥 볼게요. 똑같아요. 우리 그 미국 교과서처럼 여기를 보면 이제 애니멀에 관련된 거라고 칠게요.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가끔 어머니들이 왜 이런 어려운 단어 여기 지금 뭐 mammal, reptile, amphibian 이런 단어들을 잘 외우지 않았던 왜 이렇게 단어들. 어려워요? 너희들 진짜 어려운 거 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선입견이고요. 이거는 기본 단어들이거든요. 이 꼬맹이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표유류 애들 있고 쬐끄만 애들부터 그렇죠. 파충류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양서류 이런 거 다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과서에서 사이언스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같은 거를 또 같은
애니멀 주제가 있죠. 여기 애니멀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또 종류를 말해줍니다. 저 종류를 말해주고, 물론 이게 더 길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짧게 축약을 시켜놓은 건데, 꼭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축약시켜놨고요. 미교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 내용들을 거기서 이렇게 짧게 해오고, 여기에도 지금 나왔던 나머지 단어들도 또 뒤로 가면 또 똑같은 단어들이 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갖고 계시면 너무 이건 답답하니까 공부하기가 이걸로 쳐나가면서 이걸로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찾아서 그냥 참고자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야 진짜 예, 똑같아요. 네 진짜 이게 그 알고 나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리딩북에서도 그 시험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쵸?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rue and false question이 있고 다만 조금 더 comprehension 문제가 더 많네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을 반드시 이제 같이 해나가면서 똑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자, 문법 매칭? 문제까지 같이 그리고 좀 쓰기까지 더 이렇게 이런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을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정말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뭐 미국 교과서처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걸로도 부담이 없네요. 충분히 이걸로도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는 왜 미국 교과에서 내가 가르치고자 한 기본 내용들이 전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이게 영어라는 게 정말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의욕이 앞서서 좀 과하게 가잖아요. 그럼 하다가 말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단원 단원을 끊어서 가도 그렇게 하루에 무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르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책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쭉 안 가르쳐요. 항상 그 팁인데 사이언스에서 하나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맷에서 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시는데 QR코드 있잖아요. 아 진짜 세상 좋아져가지고 그죠? 너무너무 편해. 네. Unit 17. 아 오디오로 읽기가 다 나옵니다. Art and artists. Do you like to play with clay, draw pictures, and build with blocks? When you do these things, you are making art.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찍어서 이제 볼 수 있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듣기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그냥 일단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우리 뭐 나중에 토플이나 뭐 토익이나 이런 시험 볼 때도 결국은 듣기는 지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 따라 있는 뭐 우리 집처럼 집중 느낌처럼도 들을 수가 맞아요.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내용을 그래서 조금 더 영역 자체를 조금 확장시키면서 공부하는 거를 좀 습관화하면 한쪽으로 몰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장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단어장 될 것 같아요. 네. 칼로 손 써서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네모칸 있어요. 네. 모르면 체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활용할 수 있게 편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어를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을 절대 못할 만큼 너무 잘 나와있어요. 내가 그래서? 방법을 모르는 거는 다 제시해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거는 정답 및 해설이지만 이것도 엄마가 만약에 집에서 가이드 한다면 조금 단은 안 봐주셔도 돼요. 네. 근데 틀린 거라든지 정확하게 내용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보시고 대부분이 사실 이런 가이드북 필요해요. 영어 가르칠 때.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각 단계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방법을 또 알려드렸고 오늘은 미국 교과서를 했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맞는 거를 선택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아까 좀 길게 이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꾸준성만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어는 진짜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남들 다 미국 교과서 보고 네. 그랬다는데 네. 어때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미국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한번 떼어보면 그쵸. 감이 좀 잡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분야, 네. 다양한 분야를 똑같이 그 다음 분야에서 조금 네. 더 확장하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네. 나오는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서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딩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다면 그 리딩과 이 리딩을 섞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렇죠. 아, 우리 아이 이제 이렇게 탁탁 끊어서 해석할 네. 줄 아네. 이제 해석할 줄 알면 굳이 계속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걸로 이제 이어간다거나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은 그냥 내용만 네. 읽고서는 바로 풀 수 있는지 네네네 할 수 있게 또 보다가 보면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려요. 네. 이거면 컴플리션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또 다시 돌아가서 그걸로 한번 해보고 혹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그쵸. 레벨을 맞춰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마다 진짜 해봐야 아는 거고 그럼요. 하면 특히 엄마도 새로 뭔가 과목을 가르칠 때 매번 느끼지만 엄마도 그거에 익숙해져야지 이제 편하게 맞아요.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편 영상 가지고 사실 저는 리딩에 대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어떻게 초등학교는 무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그 리딩이라는 교재를 적극 활용해라 하는 게 네네. 그게 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네. 책을 읽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완하면서 뭔가 정확하게 엄마의 불안감을 조금씩 네. 해소시키면서 그 리딩 스킬, 문제 네. 푸는 스킬도 조금씩 늘려가는 네. 게 이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네. 한다는 게 좀 힘들지만 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 그래도 방법을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아마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좀 쉽게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죠? 새로운 영상으로, 영어 관련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s this? It's a seed. My dear, come and look. Ha ha ha, I got a seed. Oh, who got a seed? Wow, the farmer got a seed. Where's the seed? Here you go. Ho ho ho, a seed. What will this grow into? Very curious, huh? Wow, that's a huge turnip. Oh my god, it's so big. What happened? It's enormous. It's so huge. Let's pick it and have dinner.